네, 종합선생 감리 보고서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 감리 보고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네요. 그 감리 보고서를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이 표를 잘 사용해서 그죠? 저희가 요약해서 보고서를 쓰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거 쓰시다 보면은 그 총괄분들이 기본적인 템플릿을 제공하고 거기에 나와서 이 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자체도 약간 뭐 틀린 것도 있고요. 또는 그 감리원분들께서 이제 보고서를 쓰시다가 그 템플릿에 있는 표를 참조 안 하시고 이제 본인이 뭐 다른 쪽 보고서에서 예, 좋았던 걸 이렇게 그대로 카피해 갖고 오셔가지고 붙여넣어서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표준에 맞을 수도 있고, 이제 표준에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예, 보고서를 보게 되면, 막 표의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서로 다르면 좀 보기 안 좋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이 표를 그리신 다음에도, 그 다른 사람들이 그린 표와 표준이 좀 일치하는가, 나만 좀 특이하게, 예, 다른 형태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곧 수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표에 대해서 할 거고요. 오늘은 그좀 중점적으로 이제 그표 형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크게 할게 너비 지정, 뭐 왼쪽에서 들여쓰기, 기본셀 여백, 높이 지정, 줄 간격 이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너비 지정 부분인데요. 그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보시면 여기 표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십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이제 표가 있고요. 뭐 가오비행 전과에도 이렇게 표들이 있습니다. 예, 표들이 있는데 이 표들이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게 너비가 세팅이 돼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워드가 갖고 있는 폭이 있죠. 요거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제가 여백에 가보면 네, 아마 요걸 겁니다. 예. 기본 여백. 보시면 디폴트가 아마 요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위쪽만 3.5 다그 3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뭐3.5 되고요. 그다음에 요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다3. 이쪽도 기준으로 했을 때3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폭을 디폴트로 얘가 잡는 거는 이제 세팅된 요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들 그 만약에 표가 이렇게 줄어 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 표를 이제 정확히 이 폭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 수동으로 이렇게 할수 있지만 약간 정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전체적인 폭에 맞추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마우스를 왼쪽에 갖다 대시면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자동 맞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자동 맞춤인데 이 중간에 창에 자동으로 맞춤을 하게 되면 예. 이게 창에 맞춘다는 게 결국 뭐냐면 이 왼쪽에 그 정해져 있는 그 내용 쓰는 란에 꽉 차게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 때는 이렇게 요걸 쓰시면 돼요. 이거 쓰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하시는데 이제 이게 쭉 이렇게 제목 보통 이게 제목 앞자리에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쭉 맞췄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본문 같은 데가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이제 이 어느 정도 예, 이 제목 라인에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약간만 나갔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이것도 잡으면 크게 이제 보기 안 좋은데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잃은 경우 있겠죠. 그것은 잃은 거죠. 그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도표가 이제 가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 이걸 뭐 여기에 맞춰주는 게 조금 보기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이 라인에. 이거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창의 자동으로 맞췄죠.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해도 사실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뭐 이렇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어느 템플릿이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요. 이뭐 어떤 데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라인에 맞출 수가 맞춰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가 위에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혹시 돼 있을 수도 있죠. 예. 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좀 보기엔 더 이제 좋아 보일 수 있죠. 왜냐면 이 라인을 맞춰주는 게 예, 이게 아까 보이신 전체적으로 이렇게 창에 자동으로 맞춰서 넓혔을 때 보다는 좀 균형감각이 있으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간혹가다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당길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도 이렇게 이건데 근데 이것도 수동으로 당기다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요거 라인과 맞추기 힘들죠. 이렇게 보일 텐데 또안 보이는 곳에서 가면 또 얘를 또 수동으로 하다 보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수동으로 하는 거는 이제 지향을 해주시고요. 이제 숫자로 해야겠죠. 정확하게 하시려면. 그래서 마치 이제 들여쓰기 하는 것처럼 표도 이제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아까 표 속성에 가시면 보통 지금 너비 지정이라는 게 이제 퍼센트가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 너비 지정이 아니라 센티미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면 아, 이 표가 지금 가 예, 전체 여기서부터 이표 끝까지가 15.35cm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좀 들여쓰기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가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한 1cm를 한번 들여쓰기 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서 1cm를 했을 때 어떻게 나 보이시죠? 확인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들여쓰긴 됐죠. 네. 아까 말한 대로 들여쓰긴 됐는데 문제는 이 오른쪽이 또 이제 삐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네. 여기는 저희가 이제 들여쓰기 했지만 이 오른쪽이 이제 삐져나간 상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른쪽도 이 라인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여쓰기 했을 경우에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cm를 저희가 이제 들였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길이가 변함없이 1cm를 들였으니까 이 오른쪽으로 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전체 너비에서 1cm를 빼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15.35가 아니라 14.35로 해서 확인해 주시면,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원하는 이쪽에 오른쪽에 그죠? 한계 라인도 맞춰주면서 약간 들여쓰기한 형태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체 이제 폭에 여러분들이 이제 맞추실 때는 이 자동 맞춤의 창의 자동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맞고요. 만약에 이걸 들여쓸 필요가 있을 때는 표 속성에 가셔서 이 너비를 센티미터로 해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여쓰기 원하는 거를 지정해주고 단 여기 너비 지정에서 요 들여쓰기 한 만큼 다시 빼서 전체적인 오른쪽으로 삐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거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숫자를 정확히 이제 픽트 해놓으셔야만 이 다음 것들도 그죠? 예, 정확하게 숫자로 해야지만 그렇죠. 이 숫자로 해줘야만 전체적인 표들이 이제 똑같이 세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뭐 이렇게 수동으로 하면 약간 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폭 조정하실 때는요, 이제 이런 형태로 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서 들여쓰기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기본 쉘 여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가다 여러분들 이제 그 템플릿을 받으시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우선은 좀그 상태를 연출하기 위해서요.
네,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모양이 여기 보시면 왼쪽에 너무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글자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한쪽으로 정렬을 해보게 되면 이런 것좀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왼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이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 가끔 보셨을 거예요. 보고서 쓰다 보면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경우도 글자들이 별로 보기 좋지 않죠. 네. 보기 좋지 않아서 물론 이럴 때는 이제 여기 보시면 괜찮은 것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붙질한다고 이렇게 서식을 복사해서 이렇게 서식을 복사해주면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서식들이 이제 복구는 되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그 서식 복사가 안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이 서식 복사 자체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기능이지만 그 글자 체라든가 뭐 어떤 것도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것들 뭐 굵기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두꺼운 거를 서식 복사해서 하면 예, 이런 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글자 체라든가 이런 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들여 안에 이렇게 여백 주는 거는 얘가 복사가 지금 안 되는 거볼 수가 있어요.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같은 경우 이제 왼쪽으로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여백이 있는데 이 서식을 복사해서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색 두께 두께는 서식이 바뀌었는데 왼쪽에 여백은 적용이 안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식 복사는 안 되고요. 이럴 경우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잡으셔서 그 표속성에 가서 이 옵션, 네, 표에 이 옵션, 네, 가셔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표에 옵션에 가셔서 그이 위쪽 아래쪽을 주는 거죠. 즉, 예, 이거 뭐, 이표 안에 있는 글자와 그죠, 거리죠. 표와 표 안에 있는 글자 간의 여백을 이렇게 뭐 적당하게 주시면 돼요. 0.0.0.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와 달리죠. 예, 약간씩 여백이 여기 이렇게 왼쪽에도 여백이 생기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여백이 생긴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총괄이 주시는 템플릿의 표준이니까 혹시 좀 이상하시면 이런 표준으로 주신 템플릿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표속성 가서 옵션에 가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아, 위아래는 예, 이거는 뭐 아무 여백을 안 줬고 왼쪽으로 치면 0.17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셔서요. 좀 뭔가, 예, 다른 분들의 표하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그럴 경우에 이렇게 가셔서, 예, 옵션을 가시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 0.0, 이건 0이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0.17, 이건 치셔야 됩니다. 예, 소수점까지는. 0.17.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면, 예, 이 표가 다른 사람들의 표와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기본 셀 여백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오늘 할 높이 지정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높이 지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럴 경우 있죠, 여러분들. 그뭐 예를 들어 제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높이 조정을 좀 다르게 해놓고요. 이런 상태를 좀 해놓고 여러분들 이제 표를 만드시다 보면 이럴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보고서를 막 썼는데 쭉 하다 보니 뭐 이게 소개가 이렇게 밑에로 툭 쳐져 버렸죠. 예,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뭐 놔두기보다는 좀 행을 줄여서 그죠? 한 페이지에 들어오게끔 하는 게 이제 좋죠. 예,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행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행 조정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건 여기인데, 그 X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이것도 이제 표속성에 가셔가지고요, 이거 행을 선택하세요. 여기 이제 행을 선택하시면 높이 지정이라는 단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통 이 높이 지정을 체크하고 여기 보시면
고정이 아니라 고정을 했을 때는 1cm 하면은 지금 보시듯이 제가 cm를 설정하는 겁니다. 각 행마다 1cm씩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로 된 거고요. 근데 이거를 고정이 아니라 최소로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거 방금 보셨죠? 최소로 한 상태로 해주면 얘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최소 형태로 이렇게 줄여줍니다. 네, 이렇게 줄이고 그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줄여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최소로 줄여서도 되고요. 근데 또 너무 줄었다 보기가 또 너무 작다 할땐 다시 자기가 이제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에 보시면 요 줄간격 옵션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콘 요거 이제 일단은 요 표를 선택하시고요. 아이콘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 그런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위아래 이렇게 하는 아이콘 요걸 눌러주시면 여기 줄간격 옵션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간격에 줄간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임의로 조정을 하고 싶을 경우 아까 최소인 경우에는 지금 뭐 12포인트로 돼 있잖아요. 뭐이 상태는 최소로 아까 했기 때문에 이태이고요. 여러분들 좀 이거 늘리고 싶다. 그럴 때는 이게 여기서 여기 줄간격 옵션에 가셔서 이 줄간격을 고정으로 해주시고요. 고정. 네, 고정으로 하고 자기가 12포인트로 돼 있잖아요. 이걸 좀 늘려주세요. 13이나 14, 15. 저 15까지 올려볼게요. 예, 네, 이거 좀더 줄였네요. 줄간격 옵션 한 10, 고정을 해주시고 18 정도로 해볼까요? 20. 네. 또 늘어나는 거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선택해서 더 늘리고 싶으시면 네, 여기서 고정이 한 아까 2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5 정도. 네, 이렇게 25로 했더니 어떻죠? 네. 여기 이제 아래기죠? 네, 약간 넘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네, 이렇게 행간격을 뭐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디폴트로 저희가 임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호별로 어느 정도 여기죠? 이렇게 자기가 늘어나고 줄어나죠 지금. 예. 이거 디폴트로 몇 개는 이제 또 이렇게 정해진 번호로 바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보다 더 정밀하게 이제 하고 싶으시면 여기 이제 옵션 가셔서 예, 여기서 그뭐 아까처럼 고정을 해서 예, 자기가 디폴트로 하는 거를 하셔도 되고요. 예, 여기 자체에서 그냥 요 정해진 1점 이런 거 1.5 이런 걸로 하셔도 얘가 표가 위아래로 되죠. 예.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표의 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늘리거나 줄여서 예, 한 페이지에 좀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줄간격 없이 들여쓰기 간격 줄간격을 제가 여기 방금 설명드린 부분들이고요. 예, 요겁니다. 줄간격 옵션은 좀더 세밀하게 저희가 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그 고정을 한 이후에 이래서 고정해서 제가 더 줄여볼까요? 이거를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뭐 이렇게 봐도 보이는 경우에 4포인트로 하니까 뭐 아주 거의 흉하게 찌그러들 정도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실지는 없겠지만 이렇게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더 세밀하게 하실 때는 네. 이렇게 이제 표를 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 표를 좀그 기본적으로 이제 표를 쓰실 때 네. 그 템플릿에서 정한 걸 우선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거에 좀 맞춰서 예, 동일하게 좀 적용을 하면 예, 보고서가 좀 전반적으로 그죠? 일관성이 더좀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